Ustat ću, poći k svome ocu i reći mu. 그런 아버지께 가서 말하리라.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에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즈음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곤궁에 허덕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 고장 주민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그 주민은 그를 자기 소유에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로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이러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게 주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그때 큰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에 가까이 이르러 노래하며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묻자 하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오셨습니다. 아우님이 몸성이 돌아오셨다고 하여 아버님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그를 타이르자 그가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시는군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일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너의 저 아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자주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은 청중들로 하여금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스토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묵상할 수 있는 주제를 던지셨습니다. 즉 화두를 던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하느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당신과 하느님의 관계에 관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하시는 것이 그분의 뜻이었고 거기에는 사회적으로 죄인들이다 세리들이다 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특별히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 특히 모세율법을 매우 잘 알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척당했습니다. 그분이 죄인들과 함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율법에 관한 박식한 사람이었지만 그 모세의 깊은 이면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에서 아주 유명한 탕자의 비유, 자비하신 아버지의 비유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큰 기쁨, 우리 모두가 통회하고 그분께 돌아갔을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는 사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명 이 텍스트야말로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모든 성경에서 굉장히 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러한 스토리를 들었을 때 무관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진지하게 읽고 들었을 때 말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유산을 나눕니다. 나누어서 아들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에게 주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는 집을 떠났습니다. 모두 그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모든 것을 탕진한 뒤에야 비로소 자신이 생존하기 위한 노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일을 했지만 사실 자신의 어떤 심지어는 생존을 위한 것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굶기를 밥 먹듯 했습니다. 그는 불행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모든 것이 다 있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 비유의 요소입니다. 곧 아버지 집에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스토리 비유에 등장하는 이 묘사는 곧 그림같이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집의 풍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길을 잃은 아들이 자신의 내면 안으로 들어가서 천상 아버지의 정말 자유로운 아들과 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에 관한 주제는 또 이 큰아들에 관해서 묵상할 때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이제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환영합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크게 기뻐하면서 환영합니다. 정말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작은 아들이 생각했었던 그런 생각들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즉 종으로 받아주십시오라는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아들을 종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로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에게 옷을 입혀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들로서의 그 존엄성을 되돌려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잃었던 그 존엄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심해야 할 것은 하느님은 죄를 증오하십니다. 죄는 사람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죄인, 그 당신의 아들과 딸들은 매우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확신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사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셨다고 성 요한복음사가는 언급합니다. 당신의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아들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삶을 잃지 않고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한 부모가 자신의 아들이 탈선했다고 해서 그 아들을 사랑하지 않을까요? 통상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부모는 아들, 그 자식을 사랑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사실 이런 탈선한 자식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단식하고 그 아들을 위해서 순례하면서 그 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사제를 찾아가서 영적인 충고도 듣습니다. 그 아들을 제대로 된 길,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여러 다양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을 구할 수 있도록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셨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을 하느님과 함께하는 참 삶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하시기 위해서 오셨지 우리들을 벌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나 바리사이들 앞에서 위축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당신이 죄인이나 세리들과 함께 지낸다고 말입니다. 이러한 비유 속에는 좋으신 아버지, 관대하신 아버지, 인내하시는 아버지, 두 아들을 둔 아버지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멋진 방법으로 하느님이야말로 참 좋으신 분, 가장 좋으신 분임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자유를 존중하시는 하느님, 그래서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 하느님, 심지어 아버지의 집에서도 이런 방법은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그 아들이 집을 나가도록 내버려 둡니다. 하지만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자신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느끼도록 만듭니다. 그 잘못되어 돌아올 수 있도록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자유를 선사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느님은 좋으신 아버지임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자비하시고 참아주시는 아버지, 그래서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는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여기에는 그 큰아들처럼 행세합니다. 단죄합니다. 비판합니다.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큰아들은 아버지가 시키는 모든 것을 다 했다고 여깁니다. 큰아들은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그는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염소를 잡아서 먹을 만한 자유도 없었던 큰아들입니다. 여기에 더 큰 문제는, 즉 그 큰아들의 문제는 넉넉하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동생을 싫어합니다. 아버지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들 아버지에게 대듭니다. 염소 한 마리도 친구들과 잡아서 먹고 놀 수 있도록 나에게 주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 탕진하고 돌아온 저 아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잔치를 연다라고 합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큰아들은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작은 아들이 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서 자신의 삶을 혼자 살려고 우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큰아들의 행동이야말로 진짜 사랑이 없는 사람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동생이나 아버지나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어느 한순간 그는 폐쇄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자신의 그 쓸쓸함 속에 갇혀버립니다.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자존심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습니다. 자신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느님 이것을 원치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자비하신 하느님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자비하신 하느님의 모습을 아주 놀랍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이 자비하신 아버지의 비유에서 한번 봅시다. 아버지께서는 두 아들을 다 받아들이고 그 두 아들 모두에게 똑같이 유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큰아들은, 큰아들에게는 내 것이 바로 너의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모습을 이런 식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나쁜 일을 했을 때, 악을 저질렀을 때, 즉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죄를 지었을 때, 그래서 비천함으로 떨어져 버렸을 때, 천한 사람이 되었을 때에도 아버지는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중요한 것은 통회하고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잘못, 죄, 이런 것들, 죄는 인간에게 상처를 빕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는 그 순간 는 고해성사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아버지께서 기쁘게 우리들을 환영하십니다. 당신과의 친교로 받아들여 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것을 우리들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다름 아닌 우리가 형제자매들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이 비유는 정말 용서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를 용서한다라는 형식성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미 상처 받은 그 사람을 끌어안는 것입니다. 또 나에게 상처를 준 그를 끌어안으면서 훨씬 더 내 마음 가까이 두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나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러한 용서를 필요로 하는 또 용서해 줘야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그들에게 용서를 청합시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자비로 우리를 이끌고 교회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치유받아야 하고, 하지만 이것은 가장 먼저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치유받아야 합니다. 사순시기는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용서하실 수 있도록 허락해드리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포옹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집으로 기쁘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매우 큰 즐거움입니다. 성모님께서 우리 모두가 하느님으로부터, 하느님의 계명으로부터 멀어졌다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청합시다.